너 확실히 착각하고 그래? 비가 안 가고 있다 이게 맞아. 너랑 나랑 갭이 너무 심하고 있는데 상호 나오려면 아니 내가 2로 가야 돼 그래서 2로 뭐, 가죠 왼쪽 2로 와줘야 돼. 저번 아니 저번에 형 그거 빨리 가주셔야 돼요. 그 형이 파트 끝날 듣기 전까지는 무조건 1에 계셔야 돼요 그게. 나 거리 가늠이 안 가가지고 가늠이 안 가는 게 아니라 1회는 어차피 가 있어야 돼. 1회는 썼지 슬기야 썼지. 그리고 나서 형 그거 멀죠 봄날 어제 뛰어가는데 형이 좀만 더 빨리 뛰어가 주셨으면 좋겠어요. 제가 뒤에서 형이 뛰어간 걸 보고 아 어제 멀었어. 아 저번에 멀었어. 저번에 내가 전속력으로 뛰었거든. 있는 힘껏 그러니까 땅땅땅 박 잡아주고 바로 그러니까 출발해가지고 이게 형이 준비 타임이 너무 길었어요. 아니 보폭을 조금만 줄이면 된다니까. 그러니까 제가 그때 엄청 조금 걸었었어요 그때. 근데 나도 빨리 가는 거야. 나도 어쩔 수 없어. 근데 그거는 나도 전속력으로 뛰어가서 거기까지 가는데 자꾸 나보고 뭐라 하면 나보고 어떡하. 제가 옛날에 진짜 소유욕 욕심이 너무 많았어요. 그래서 혀 것도 내 거, 내 것도 내 거, 다 내 거였어요. 그래서 진짜 많이 싸우고 혼나고 했는데요. 그 형들이 저한테 가르쳐 준 거잖아요.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. 근데 이제 이번에 형들이 그러니까 뭐 눈에 보이긴 하더라고요. 하는 게 아니라 들어봐요. 이게 하고 나서 형이 이게 준비 시간이 길어가지고 이걸 좀만 타이트하게 빨리 가줬으면 좋겠다는 거죠. 그래서 그거 내 솔직히 그건 내 최대한으로 제일 빠르게 하고 있다니까. 무슨 니한테 걸음 보폭을 반 걸음만 줄여달라고 하는 제가 이거 보폭을 내가 뭐 어떻게든 한번 줄여볼 테니까 이렇게 하는 거 형이 준비 시간 이렇게 하는 것만 제가 줄여달라는 거 그거를 진짜 내 최대한 제일 빠르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됐었는데 형이 갑자기 안 돼요. 그거 내가 스타팅 자세를 갑자기 어떻게 보면 공연 전에는 이제 약간 서로 다 마음 잡고 예민해 줄 수밖에 없긴 한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이 약간 저한테 힘이 너무 빠지더라고요. 제가 형한테 무대 쪽으로 이렇게 당한 게 이럴 짓이에요? 잠깐만 저는 그래서 기분이 나쁘긴 한데 그 그림이 너무 별로였어요.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지? 당장 10분밖에 없는데 그런 모습에 좀 실망을 했었죠. 한 발짝만 물러주면 되는 건데 내가 봤을 때 둘 다 그렇게 막 이뻐 보이지 않았어 서로가 막 얘기하는 게 야 일단 지금 8시야 어? 들어가기 전인데 잠깐만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일단은 뭐 지금 갑자기 이걸 당장 해결할 수 없잖아 어? 뭐 갑자기 뭐 누가 잘못했네 이거 잘못했네 제가 최선을 다한 거였긴 했지만 제가 더 빨리 움직여서 그렇게 나갔을 때는 그럼 제 박자가 틀려요. 그걸 생각하고 난 여기서 이게 지금 최선이라서 더 이상 그렇게 못한다 얘기였는데 내가 잘못했어. 너 무대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내가 너무 장난스럽고 애가 죽으러서 내가 미안했다. 인정할게. 나중에 좀 더 우리끼리 나중에 얘기를 하고 우리끼리 이야기를 하자. 지금 진짜 시간이 없어. 지금 들어가야 돼. 형. 네. 형은 지금 미치시 줄 서가지고 공연 보겠다고 기다리는데 앞에서 아마추어처럼 그러지 말자 다들 어? 가자 그만 힘내자 야 일단 지금 뭐 우리끼리 싸우고 뭐 그런 게 문제는 아니고 일단 지금 공연 잘해야 돼 어? 야 일단 대인사람 먼저 이동하자 가자 저는 싸우는 거 나쁘게 생각 안 하고 저는 저희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엄마랑 굉장히 많이 싸우면서 자랐고 물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왜 싸웠을까부터 시작해서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왜 화를 냈을까? 잘하자 공연이다 공연 이겨 아 진짜 자 야 진짜 네 화사소년단으로 하자 이도 아니고 진도 아니고 화랑차! 당연한 거예요, 싸우는 거. 근데 그 당연한 거를 시간이 지났을 때 해결할 수 있냐, 없냐가 팀을 오래 가고 팀워크의 문제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랬던 것도 있고 이러려고 그랬던 게 아닌데 난 이러려고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닌데 뭐 내가 싸우자고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어떻게 무대적인 부분에서 난 진지하게 얘기를 했을 뿐인데 왜 이게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지? 라는 말이 저는 그게 제일 속상하고 억울했죠. 솔직히 저희는 이제 멤버들 하나하나 다 어떻게 보면 진짜 어린애거든요. 같이 멜로디 우리 성장자 다 같이 가야 된다.
벨기에 타고 일단 뭐 좀 잘못된다 그냥 좋게 될 수 있었던 상황인데 좀 안타깝고 어쨌든 형도 한번 이게 들어봐주고 이게 해줄 수 있는 일이었어요. 내가 봤을 때는 태형이 너는 내가 봤을 땐 그래 나도 실수를 많이 하지만 어쨌든 형이란 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것 같아. 이건 정국이도 마찬가지고 많이 살았어요. 저희 진짜 많이 살았어요. So, 아마 이 친구들이랑 있을 때 시간이 더 많을걸요. 그건 맞아. 근데 그거는 일단은 내가 잘못했어. 그건 내가 형을 배려를 안 하고 내가 거기서 이제 감정을 상한 채로 얘기를 했으니까. 그리고 너의 감정을 상하게 내 말을 무시해가지고 상하게 한 거는 맞지만 솔직히 그래도 형이니까 자존심 상하지. 근데 나는 최대한 너네들한테 자존심을 안 부리려고 한단 말이야. 난 세상 살아가면서 자존심이 제일 쓸데없다고 생각하고. 얘기할게. 전 형을 일부러 얘 무시를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. 아, 이 형 무시하겠다 이런 생각을 전혀 가진 적도 없고요. 무시하고 형 서로 나를 막 무시하고 이런 사이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형들 전부 다 각자한테 되게 배려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. 맞아, 저도 그렇습니다. 나는 근데 그 일곱 명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 모여서 그럴 수가 없지. 어떻게 안 싸워 그런 생각을 해서 나는 뭐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계기도 좋은 것 같고 나가라 조금 못 받을 수도 있는데 그걸 조금이나 형은 조금 이해만 해주세요. 제가 그걸 제가 고칠게요. 사실 너가 그거를 알아주고 고쳐준다면 나 너무 고맙지. 사실 나도 상처 많이 받고 하니까. 맞아. 항상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, 우리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같이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박힌 것 같아. 어느 순간 서로 믿게 되고 너가 그렇게 느꼈다면 더 그런 부분에서 조심하도록 노력을 할게. 이해하는 게 뭐냐면 항상 나도 밝고 가볍고 정말 이런 모습만 보여주지만 나도 굉장히 자주 울어하고 노력하고 있는 거야. 그냥 남들한테 내 밝은 모습 보여주려고. 참 신기한 게 엄청 큰 싸움이 나도 우리끼리 앉아서 일단 얘기를 하더라고요. 수긍 못해도 그 다음날이라도 아니면 일주일 뒤라도 싸운 걸 그대로 가서 묵혀두진 않더라고요. 얘기를 하고 대책을 생각을 하고 다 잊고 이렇게 산다고 한다고 하지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. 나라고 우울한 면이 없거나 그러진 않아. 우리 멤버들이 난 진짜 각자 다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다 힘든 게 있으니까 그 자그마한 거에도 크게 부인하고 하는 거지. 자 됐다. 저희는 장점이 아무리 힘들고 바쁘고 피곤하더라도 밤에 모여서 얘기를 하고 고쳐줬으면 하는 바람들을 이제 그 전날에 다 끝냈으니까 우리 사이를 갈라지게 하고 막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. 더 돈독하게 할 수 있었던 경험인 것 같아요. 둘 다 태어났다 빨리 밥 먹어야 돼. 밤에 형이랑 같이 가자. 그래 둘이 술 먹으면서 얘기하는 걸로 하고 다시 쉬자. 대표쓸 둘 다 나 둘 다 들고 언제 자꾸 뼈들어. 나 시간이 몇 시네 지금 2시다. 뭔 소리야? 한 19분인데 시계 볼 줄 모르고 방에 있어요 지금. 갑시다. 멤버들이 좀 멋있습니다.